네, 이번 시간은 함수 두 개, 지난번에 이뤄놨던 거, fguess이랑 fguess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putc랑 puts에서 put, 이것이 데이터를 쓰는 거, 데이터를 밀어넣는 거라고 하면은 이 get이 붙은 건 데이터를 읽는 거, 그래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거, 그래서 get이 그런 뜻이죠. 네,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역시나 F라는 거는 파일 포인터를 받겠죠, 인자로. 그리고 C라는 거는 문자열이고 S는 문, 아니 C는 문자죠, 캐릭터 문자고 S는 스트링 문자열이죠. 그래서 get C는 문자를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fget S는 문자열을 읽어올 겁니다. 네, 문자열을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get fget C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스트림으로부터 문자를 얻는다. 그래서, 네, return. 캐릭터를 return하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은 캐릭터를 반환받는데, 이 문자, 그치, 문자를 반환받는 거죠? 이 문자는 어떤 문자냐? 그래서 스트림의 현재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네, 포인터. 내부 파일 포인터라는 포인터 지정자.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스트림이 있으면은 스트림이 각한 칸에 문자 하나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간을 가리키는 이거. 네. 여기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있는 문자를 가져온다. 그걸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내부에서 위치를 지정하는 거. 여기서 화살표죠? 네, 읽은 후에 자동으로 다음으로 진행한다. 다음 문자로. 그래서 A, B, C, D라는 게 있고, 처음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이제 읽어와라 하면 A를 읽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읽어온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칸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거죠. 한 칸씩 전진하는 거죠. 전진이란 단어가 낫겠네요. 전진. 그리고 또 읽어와라 하면은 현재 가리키고 있는 B를 읽고 전진하고 이런 거죠. 전 이렇습니다. 스트림 때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지금 스트림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가 맨 끝부분이다. 예를 들어 여기를 끝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A, B, C, D에서 더 이상 여기까지만 데이터고 여긴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데이터, 유효한,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여긴 데이터가 없는 부분,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여기가 끝부분이죠? 끝부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 즉, 호출을 하고 보니까, 끝부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땐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EOF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EOF 값은, include stdio.h, 여기 있죠? 그래서 stdio.h라는 헤더 파일 안에서, 샵 define EOF 하고 어떤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 값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int 타입으로 마이너스 1 값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ull하고는 다른 거죠. EOF랑 null은 다르고요. 그리고 null하고 또 null 문자도 다른 거고, 구분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게 많은데요. 파일이 끝에 도달했음이라는 정보가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읽었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때 역시 EOF 값을 리턴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네,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은 이제 파일의 끝에 도달했음이라는 정보가 이제 스트림에 설정이 되지만은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제 에러가 났음이라는 정보가 스트림에 설정이 됩니다. fget c랑 getC는 뭐 똑같지만은 뭐 getC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역시나 getC에 대해서 할때 설명을 할 부분입니다. 아직은 fget C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림을 봤죠. 인자로 스트림을 봤는데 이건 역시 네, 파일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그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파일 객체, 파일 구조체에는 입력 스트림이 있어야 되고요.
저 입력 스트림.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fopen 했을 때, 네, fopen으로 했을 때, fopen. 했을 때, 열기 모드를 r, read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ead, 읽기, read, 읽기. 읽기는 즉,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하드디스크는 밖이죠. 네, 밖에서 안쪽으로, 안쪽 CPU 쪽으로, 메모리 쪽으로, 네, 읽어 오는 거죠. 그래서 input입니다. 그래서, 네, return value는 성공했을 때는 읽어 온 값을 return하고요. int형으로 형 변환이 돼서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return 값이 EOF면은 실패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파일의 끝에 도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OF 값, return된 값이 EOF 값인 경우는 성공하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읽기 모드로 읽은 후에 역시나 읽기가 성공했을 때 널이 아닌 경우 not null, not equal null 그때 읽어야 되죠. 그리고 맨 끝부분에서는 닫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안 했지만은 닫기를 한 후에 널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짧은 예제에서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은 만 줄, 이만 줄, 십만 줄갈 때는 해제를 한 후에 이 포인터에는 딱히 의미가 없는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널 문자로, 아니 널 문자가 아니고 널 값으로, 널 포인터 값으로 넣어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fgetc, fgetc를 해볼 거고요. fgetc 파일 포인터를 넣어주죠. 그리고 리턴 값은 문자라고 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그거를 printf로 출력을 하는데 성공했을 때만 출력을 해야겠죠. 일단은 한 문자를 읽어서 출력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A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A가 출력이 되는 이유는 test.txt에 ABCD를 넣어놨고 그 중에 읽어라 한 번을 하면은 A가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지금 데이터가 A, B, C, D, E 있는 거고, 맨 처음 fopen read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스트림의 데이터가 들어간 상태로 들어가고 나서 맨첫 번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라 라고 하면 현재 위치를 읽어오고 위치를 다음으로 해서 A가 읽혀져서 리턴된 거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A가 읽어진 후에 출력이 되었습니다. ABCD를 다, ABCD, 파일에 있는 모든 문자를 다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은 EOF가 리턴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리턴 값이 EOF가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뭐, 파일의 끝에 도달해도 EOF고, 뭐, 에러가 발생해도 EOF죠? 그래서 파일의 끝에 도달하거나, 즉, 모두 다 읽어서 출력하거나 아니면 에러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읽어서 출력하고를 반복해라. 그래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면 while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while 하고, 네. 네, 최소 한 번은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쵸? do while을 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맨첫 번째 fget c에서
파일의 끝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EOF 값을 리턴하겠죠? 그래서 두 while을 쓸 겁니다. 두 while을 쓰고, 두 while을 쓰려면은, 두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하나 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while하고 세미콜론 나오면 되죠? while하고 조건. 조건은 입력받은, return 받은 것이 EOF 값이 아닐 때 동안,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맨 처음에 C의 return 값이 오겠고, 만약에 파일에 아무것도 문자가 없는 경우는 EOF 값이 나오고, 그러면은 EOF 값이 printf로 출력이 문자 형태로 되면 뭐가 출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때도 또 체크를 해주는 게 좋으려나요? 아마도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UF가 아닐 때 출력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ABCDE ABCDE가 읽어져서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ABCDE 차례대로 읽은 거고요. 스트림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그거는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리턴 값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fgets가 있습니다. 스트링이겠죠? 스트링을 읽어봅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파일의 시작부터 읽었는데요. 네, 파일의 시작부터 읽었는데 언제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서 인식을 하고 읽어올 것인가? 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뉴라인, 줄바꿈, 새로운 줄, 줄바꿈이 일어나기 전까지, 네, 일어나기 전까지 아니면은 파일의 끝이 도달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서 인식을 하고 거기까지 읽어드린다고 합니다. 네. 거기까지 읽어드린다. 어디로부터?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이제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좀 노력을 해보면. 그래서 줄바꿈 문자를 만나면 fget이 멈추고 그 줄바꿈 문자가 유효한 문자라고 생각되면은 함수 작동 중에 그 널 문자까지를 문자열로서 얻어낸다 라는 것입니다.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str에 복사된다고 써 있는데 첫 번째 인자로 캐릭터형 포인터를 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캐릭터형 배열에 첫 번째 주소를 주면은 그 배열에 읽어온 문자열을 넣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스트림으로부터 읽다가 줄바꿈 문자를 만날 때 또는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계속 읽어서 그걸 문자열로서 str에 넣는 거죠. str. 인자로 준 주소. 그 주소부터 시작해서 그 배열에다가 차례대로 넣는 거죠. 그리고 새 뉴라인이 유효한 문자로 생각되면 그 문자까지 넣고, 그리고 문자열 얻어오는 것을 끝냈으면은 맨 뒤에다가 자동적으로 널 문자를 추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널 문자를 추가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fgets랑 getS랑 차이점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나중에 getS를 설명할 때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첫 번째 인자는 문자열 배열에 주소, 포인터를 넘겨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읽어온 문자열이 그 배열에 써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num, num, 넘버의 약자죠. 넘버를 줄수 있는 숫자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 개수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올 글자 수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글자 수만큼 str 첫 번째 인자 인자로 준이 배열에 그 글자 수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배열의 개수를 지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주는 이 최대 문자 수 이거는 널문자까지 포함한 그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제를 작성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나 스트림 F가 붙어 있는 함수니까 여기서 F가 앞에 붙어 있는 함수니까 파일 스트림, 파일 포인터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입력 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info stream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를 받게 되네요. 네. 주게 되네요. 네, 우리가 주는 거죠. 함수 입장에선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제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작성을 했죠. 파일 끝까지 아까는 fget를 이용해서 파일 끝까지 읽는 걸 해봤지만 이번엔 문자열 하나를 읽는 걸 해보겠습니다. fgets 고첫 번째로는 캐릭터 0 배열의 주소죠. 네. 이렇게 널문자로 그냥 초기화는 그러한 초기화 문이고요. 이 배열 64개 문자 타입을 64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의 이름인 ARR. 이거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주고 두 번째로는 크기를 줄 겁니다. 최대 몇 글자까지 읽어와라. 최대입니다. 최대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읽어올 문자열이 그거보다 적으면 당연히 그대로 읽어옵니다. 그대로 당연히 읽어오고요. 그다음에 파일 포인터를 주죠. 이렇게 하면 읽어오고, 그 다음에 printf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ABCDE를 읽어왔습니다. 이거는 파일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서 읽어온 것이죠. 만약에 계획문자가 있으면은 그 계획문자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서 읽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문자가 유효한 문자면은 계획문자까지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계획문자가 들어가고 그것까지 출력했기 때문에 줄이 바뀐 겁니다. 계획문자를 뺐을 때는 계획문자를 빼고 저장한 이 파일을 읽었을 때는 계획문자까지는 출력이 안 됐었죠. 즉, 계획문자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거는 계획문자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라는 거죠. return type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네요. 성공적이면, 읽기 성공이면 return은 str하고 같은 값. 즉, 우리가 첫 번째로 준 인자랑 같은 값을 return한다. 만약에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은 문자를 읽으려고 시도할 때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은 그 EOF End of File이라는 상태를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할 때 return 값은 null pointer 값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str 우리가 인자로 준 배열 있죠? 배열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땐 네. 에러 상태가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스트림에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null 포인터가 역시나 리턴 되고요. 하지만은 이때 str 우리가 첫 번째 인자로 준이 배열의 값은 변경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글자 이상 있는데 두 글자 세 글자 이상 있는데 한 글자 두 글자 일단 에러 발생했다 하면은 그한 글자 두 글자 읽은 것이
ESTR 배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구현 방식에 따라 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리턴 값은 리턴 타입이 뭐였죠? 캐릭터형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을 받으려면 캐릭터형 포인터로 받아야 되고 바로 이렇게 받도록 하죠. 그래서 받은 후에 이것이 실패가 아닌 경우, 널 포인터가 아니면 실패가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널 not equal null. 그래서 네 파일의 끝에 도달했거나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하는 코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잘 if문의 조건이 참여돼서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A, B, C, D, E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다섯 글자. 그리고 뒤에 자동으로 붙는 널까지 해서 여섯 글자입니다. 여섯 글자인데 배열의 크기가 5고 5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글자를 5로 제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때는 읽어올 때 A, B, C, D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최대 글자 수를 5로 줬기 때문에 널 문자까지 합치면 5개가 되죠. 그래서 A, B, C, D 4개 플러스 뒤에 안 보이는 널 문자. 널 문자는 출력 대상이 아니고 이제 문자의 끝인지 알아보기 위한 문자.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A, B, C, D까지지만 4개 더하기 널 문자에서 5개. 최대 글자 이렇게 지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배열의 크기로 지정을 합니다만, 따로 우리가 3개만 받겠다. 따로 뭐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여기서 뭐 3개만을 받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임의의 숫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면은 그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오류를 발생하고, 뭐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고 해서 미정의 동작, 해서 undefined behavior 해서 알수 없는 동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fget s의 첫 번째 인자로 주는 이 arr, 배열 이름. 이 배열 이름은 타입은 캐릭터형 포인터죠. 그쵸, 캐릭터형 포인터고, 컨스트가 아닙니다.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용물을 바꿀 수가 있어야 하니까요. 함수 내부에서 왜 바꿉니까?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배열에다 써야 되니까요. 그쵸?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캐릭터형 포인터입니다. 타입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fget는 이러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언제나 말하지만은 어떠한 인자를 받고 어떠한 작동을 하고 어떠한 리턴 값이 있는지 그겁니다. 그리고 fget s 또한 이러한 인자 값을 받고요. 이러하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리턴 값을 갖는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은 자꾸 이게 에러 상태를 설정하고 뭐 파일의 끝 상태를 설정하고 이거를 파일 스트림에다가 한다고 했는데요. 파일 스트림에다가 어떤 정보 상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 그거를 알아본과 동시에 FEOF 이두 개를 추가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체크 엔드 오브 파일 인디케이터, 체크 에러 인디케이터. 그래서 오늘 FGS랑 FGDS였습니다.